대한민국 국력이 일본을 넘어서고 K-파워가 일본을 넘어선 지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친일 논쟁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쟁에 물든 광복절, 용사는 반쪽 아니다. 결국 광복절 기념식이 두 쪽 난 채 치러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복절은 우리 국민 모두의 축하할 만한 정치적 행사잖아요. 그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독립기념관장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심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표명했습니다. 독립기념장 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빌미로 광복절 기념식이 마치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한 불만은 여기 와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구식 교수님, 네. 이 특보니 사실은 광복회에서 불참을 한 것으로 빌미가 돼서 야당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친일정부로 매도 비판을 하면서 광복절 기념식에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은 건데 독립기념관장 인선이 지금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주된 이유인데 인선에 대한 불만이 광복절 기념식에 대한 불참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한 대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거의 친일 반일 논쟁으로 네네.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듯이 조금 더 이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반공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조금 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독립기념관장의 김영석 씨가 임명되는 과정을 놓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사실 그 부분의 세세한 내용까지 좀 밝혀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미 취재가 돼서 채점표가 다 나오고 임원 추천위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몇 점 맞았는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다 밝혀지니까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이야기하는 이 김영석 반대 논리가 좀 무색해지는 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반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실관계를 체크를 해보면 정확히 어떤 말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돼서 촉발돼가지고 결국은 이종찬 회장께서 이제는 광복절 행사에 가지 않겠다. 거기에 또 민주당 등 야당의 숟가락을 얹으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광복절 참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식에 대한 경축식이 반쪽으로 갈리는 모양새라면서 거의 정쟁화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김영석이라는 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정리가 되면 간단한 일인데 이게 마치 그 점이 가격으로 커져서 과거에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적통성이 있는 건지 네.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 적통성이 있는 건지 이승만을 편을 들 건지 김두를 편을 들 건지 북한에 가까운 건지 반일이 중요한 건지 반공이 중요한 건지 역사의식 전체에 대한 확산으로 지금 번져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까 에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2024년의 현실에서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 논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좀 더 대담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정쟁화된 과정에서 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잠실 야구장에 일장기까지 시비를 걸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대한민국의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친일 반공 논쟁이라는 게 예.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대표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전화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했다라는 것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인터뷰처럼 광복회장께 전화를 걸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경축식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된다. 마치 이 광복회장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 쪽 난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우려를 한동훈 대표가 직접 설득을 했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결국 경축식에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뭐 그 김영주 의원님. 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드님과 윤 대통령은 절친 친구 사이잖아요. 아들 친구. 윤 대통령이 설득해도 안 오시는 분인데
아들 친구와 가까운 여당 대표가 설득한다 해도 뭐 되겠습니까? 설득이. 뭐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이 자기가 민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몽리를 부린다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의 문제의식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지금 윤정부 들어서 기본적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해 수많은 어떤 그 우리 한일관계사에 대한 주요한 관직의 이사직의 이사들이 주로 뉴라이트 계열이다. 단적인 예로 이제 박지한 교수 같은 분들, 과거에 네. 대한 교수, 말하자면 교과서 문제에 참여했던 분들이 박지한 교수가 서울대 서양사학을 전공했고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뉴라이트다라고 네. 규정을 했는데 정작 많은 조간신문들과 김영석 관장 본인은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나는 비판을 해왔다 네. 라는 반박이거든요.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 인선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김우식 교수께서는 좀 불분명하다라는 비판해 주셨는데 네.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광복회가 지난번 광복회장에 이어서 상당히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좌편향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광복회장 입장은 현재 광복회장이 보기에는 뉴라이트 계열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뉴라이트 계열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김구를 같이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척의 어떤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또 그 안타까운 것은 이번 일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 사람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평가단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훨씬 더 한편으로는 좀 볼썽사나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그렇게 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평가가 잘못됐다 얘기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이목과 문제의식이 깊이 스며들었을 텐데 마치 자기가 누구를 내놓고 그 사람이 또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훨씬 더 광복회 입장이 더 줄어들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저께 어쨌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서 정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말하자면 광복회 회원들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매우 불편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렇군요. 또 이참에 광복회도 너무 지나치게 한쪽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